빰, 빰빰빰빰빰빰, 빠밤. 꼭 뮤덕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멜로디죠. 오늘은 무려 13년 만에 라이센스로 돌아온 작품, 바로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작품일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볼까요? 오페라의 유령은 가스통 루루작의 동명의 소설이 원작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작곡가인 앤드류 로이드 웨버가 뮤지컬로 탄생시켰죠. 이때 프로듀서로 카메론 맥킨토시가 참여했었는데, 이 프로듀서의 대표작은 오유 외 레미제라블, 캐츠, 그리고 미스 사이공이 있는데요. 잠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다고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계 4대 뮤지컬로 알려진 오페라 유령, 레미제라블, 캐치, 미스 사이공은 사실 이 카메론 맥킨토시의 대표작 4개인데, 이게 한국에 잘못 알려진 케이스죠. 세계 4대 뮤지컬 그런 거 없습니다. 참고로 맥킨토시의 대표작 4개 중 3개가 올해 우리나라에 올라오죠. 아무튼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은 브로드웨이 최장기간 뮤지컬이기도 하며, 브로드웨이 작품 중 최고 수익을 올린 뮤지컬 3위, 최고 수익을 올린 뮤지컬 극장 프랜차이즈 2위, 박스 오피스 입장권 판매 1위에 기록된 작품입니다. 즉,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작품이란 뜻이죠. 참고로 지금도 브로드웨이에서 상연 중인데요. 브로드웨이에서 오페라 유령을 보는 게 내 손이야!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얼른 저기 달려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35년간 브로드웨이에서 공연되었으나 올해 2월 18일 브로드웨이 상연이 끝난다고 하네요. 이런 뮤지컬의 전설로 자리 잡은 오페라 유령은 우리나라에도 찾아왔었는데요. 010 시즌, 05 시즌, 09 10 시즌, 12 13 시즌, 19 20 시즌 이렇게 총 5개의 시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010이 09 10은 라이센스 작품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내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23년에 올라오는 라이센스 작품은 무려 13년 만에 올라오는 거죠. 오페라의 유령은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공연 중에 배우의 맨 얼굴을 보여주는 게 절대로 금지되어 있다고 하네요. 물론 커튼콜이라도 말이죠. 참고로 같은 원작의 뮤지컬 팬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번 공연 때 여러분들은 조승우, 전동석, 김주택, 최재림의 맨 얼굴을 절대 보지 못하실 겁니다. 커튼콜에서도요. 물론 공연 풀타임 동안 내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벗는 신이 있어요. 근데 당연히 얼굴에 반은 흉측한 모습의 특수 분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참고로 이 특수 분장은 하는 데만 1시간, 지우는 데만 30분이 걸리는 거의 블록버스터급 특수 분장인데요. 이 분장의 경우 특수 분장팀은 물론 배우까지 엄청나게 힘들다고 하네요. 이번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은 3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약 3개월간 부산 드림시어터에서 공연이 진행된 후 7월 14일부터 11월 17일까지 약 4개월간 서울 샤롯데시어터에서 공연이 진행됩니다. 무려 1년 중 7개월간 우리나라에서 공연될 예정이죠. 다음은 캐스팅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팬텀 역에는 조승우, 최재림, 김주택, 전동석이 각각 캐스팅되었습니다. 조승우의 경우 초연 오디션에 라울 역으로 합격되었으나 당시 기획사 직원 실수로 불합격 통보를 받았었고요. 또 재연 때는 군 복무 중이었다고 하네요. 즉 이번에서야 드디어 오유와 연을 맺은 셈입니다. 그리고 최재림은 서울 공연부터 참여하기에 아쉽게도 부산에서는 보실 수 없으시고요. 김주택의 경우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뮤지컬 배우 박강현과 같은 파페라 팀인 미라클라스에 소속되어 있는 파페라 가수죠. 그리고 동기작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전동석 팬분들에게는 굉장한 희소식이죠. 전동석 팬텀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4명 중 유일하게 전동석 팬텀만 뮤지컬 팬텀, 뮤지컬 오유에서 둘 다 팬텀 역을 맡아본 배우죠. 그리고 크리스틴에는 손지수와 송은혜가 각각 캐스팅되었습니다. 손지수는 14년 오페라로 데뷔한 성악가입니다. 즉 이번이 뮤지컬 데뷔이고요. 또한 송은혜는 파페라 가수로 2018년 뮤지컬 엘리자베스 앙상블로 데뷔했었는데요. 차기작이 바로 이번 오페라의 유령입니다. 다음 라울에는 송원근과 황건아가 각각 캐스팅되었습니다. 송원근은 뮤덕이시라면 이미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황건아는 최근 뮤지컬 어차피 혼자에도 출연한
팬텀싱어3 출신의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입니다. 현재 뮤지컬로 열심히 활동 중인 김바울과 함께 라비던스라는 팀에 소속되어 있죠. 그리고 조연 중에 질레스 앙드레라는 역이 있는데요. 이 역에 윤영석이 캐스팅되었습니다. 제가 따로 언급하는 이유가 바로 이분이 우리나라 초대 팬텀이셨습니다. 이번이 라이센스 3년인데 초재연 때는 이 배우분께서 팬텀을 담당하셨죠. 다음으로는 한번 알아두면 좋을 명장면을 뽑아볼까요? 미리 알고 가시면 이거 그 사람이 말했던 장면? 하고 더 반가워하실 거예요. 그리고 놓치지도 않으실 거고요. 저는 한번 두 가지를 뽑아볼게요. 하나는 역시 샹들리에 씬을 뽑아보겠습니다. 팬텀이 샹들리에를 무대로 추락시키는 씬인데요. 1막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니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거 실제로 보면 정말 압도당할 정도로 웅장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2막 엔딩인데요. 이른바 팬텀 마술쇼입니다. 진짜 마술이에요. 참고로 뮤지컬 오페라 유령에서는 마술처럼 보이는 연출들이 군데군데 나오는데 이것도 극 관람할 때 묘미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추천 넘버를 몇 개 뽑아볼게요. 워낙 유명한 작품이라 다 아실 넘버들 같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다들 한 번씩 듣고 공연장에 가시면 더 좋으실 거예요. 우선 소개해드릴 넘버는 1막 극초반에 등장하는 넘버로 바로 싱크부미입니다. 크리스틴과 라울의 듀엣 넘버이긴 한데 거의 사실상 크리스틴의 넘버이기도 하죠. 참고로 현재 크리스틴 중 한 분인 송은혜는 10만 명의 구독자를 모으기 위한 유튜버이시기도 한데요. 과거 2년 전 싱크부미 커버를 올리기도 하셨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성지순례 영상이 되었고요. 참고로 너머보에서 브래드 리틀과 함께 오페라 유령을 부르기도 하셨죠. 이 둘 다 영상 고정 댓글에 URL로 남겨두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 뮤지컬 하면 이 넘버죠. 오페라 유령 그 자체 바로 더 팬텀 오브 디 오페라입니다. 빰 빰빰빰빰빰빰 빠밤. 이미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유명하고 익숙한 멜로디죠. 근데 이 넘버는 연출보다 재미도 꽤나 상당해요. 보는 재미. 지상이었다가 지하로 바뀌거든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이 넘버 시작 장소가 거의 3층 무대 높이의 계단이거든요. 근데 이거 샤럿 때 2층 뒷자리는 잘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나중에 서울 공연 보실 분들께서는 아무리 못해도 S석 범위로는 들어오셔야 좀 안전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넘버로 거의 탑3 안에 들 정도로의 넘버이니까 현장에서 한번 직접 그 감동을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넘버가 끝나면 또 바로 전설의 넘버가 나와요. 팬텀의 솔로곡 바로 더 뮤직 오브 더 나잇인데요. 역시 오페라의 유령과 만만치 않게 굉장히 유명한 넘버이데다가 뮤콘에서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 넘버예요. 팬텀의 메인 솔로곡이라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1막 엔딩에서 또 전설의 넘버가 하나 나와요. 아니 무슨 한 작품에 뮤지컬 역사에 기록될 명넘버가 정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바로 All I Ask of You입니다. 라울과 크리스틴의 넘버로 역시 뮤콘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넘버죠. 이 넘버가 끝나면 바로 팬텀이 나와서 All I Ask of You 리프라이즈가 진행되고요. 그리고 이 넘버가 끝나면 이제 그토록 기다리던 샹들리에 추락신이 나옵니다. 그리고 2막으로 넘어오면 The Point of No Return이라는 넘버가 있는데요. 팬텀과 크리스틴의 넘버이고 이어서 Down Once More까지 여기가 바로 그 앞서 말씀드린 마술 장면 나오는 구간이에요. 이렇게 명 넘버들이 쭉 깔려 있어서 작품을 보시는 동안 내내 귀가 힐링 되실 겁니다. 이외에 유명한 넘버들이 많긴 많은데 일단은 이렇게 다섯 개만 추천드릴게요. 이 다섯 개 모두 고정 댓글에 있는 URL로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고정 댓글 참고 바랍니다. 지금까지 뮤지컬 오페라 유령에 대해 알아봤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부분 참고하신다면 그걸 좀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